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비슷한 내용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의료법에서 독립은 물론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된 겁니다. 간호계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했고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청석에 전현직 간호사들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기존 의료법에서 독립돼 전문 인력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고 처우도 개선될 길이 열린 겁니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해온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받는 일부터 동맥혈 채취, 수술 보조 등 그동안 현행 의료법엔 없었던 PA 간호사들의 일부 업무에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저는 메스 주고 절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다가 응급상황이 생겼는데 나는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데 그게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응급처치 때문에 법에 걸리잖아요.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이미 병원에서 차출된 PA 간호사는 전국에 1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내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불법 진료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를 신고받는 센터를 운영하고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한 정부와 국회를 바꾸기 위해 정당 가입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각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내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 노조는 오후 들어 산하 병원별로 전야제를 열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따라 핵심 요구사항의 일부가 해소됐지만 파업을 결의한 61개 병원 중 교섭이 타결된 곳은 현재 11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한 대표가 내년 말고 내후년엔 의대 증원을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곧바로 거부했는데 이런 와중에 예정됐던 두 사람의 만찬도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만찬이 불과 이틀을 앞두고 전격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밥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만찬을 미루자고 제안했다고도 설명했는데 정작 한 대표에게 연기가 통보된 건 이 브리핑 이후였습니다. 제가 따로 얘기 드는 건 없는데. 대통령실이 내놓은 표면적인 이유와 별개로 만찬을 미뤄야 될 정도로 의정 갈등 해법을 둔 유난 갈등이 다시 격렬해진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해안은 증언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굉장히 실현 가능성 없다. 전공의들도 이 중재안으로 복귀 안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일부에서 의료계와 협상카드로 검토했다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 교체론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 복지위원들과 대책회의를 여는 한편 SNS를 통해 더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실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거의 뭐 달나라 수준의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친한 지도부뿐 아니라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도부 내부에선 대통령실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어서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난 갈등이 봉합됐지만 대통령실의 의료개혁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번에는 봉합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해외 활동 중인 우리 비밀요원 명단을 비롯한 군사 기밀을 유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중국 정보당국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7년 동안이나 돈을 받고 정보를 넘겼는데 정보사령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4월 중국 옌지 공항에서 40대 한국 남성이 중국 정보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는 신분을 위장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비밀 요원, 이른바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군사 기밀을 넘기지 않으면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결국 포섭됐습니다. 귀국 후에도 중국에서 체포됐던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각종 군사 기밀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사령부인데도 기밀을 빼내는 건 간단했습니다. 비밀 문서를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손으로 메모해 외부로 갖고 나왔고 이를 중국 클라우드 서버나 메시지 앱을 이용해 문서나 음성 파일 형태로 전송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군 블랙 요원 명단, 정보사 내부 조직과 임무, 작전 계획, 내부 정세 판단 등 30건의 기밀이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돈을 주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며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차명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은 모두 1억 6천만 원. 여기에 더해 중국 요원을 직접 만나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년 동안 지속된 기밀 유출 사태는 지난 6월 국내 정보기관이 해외 블랙 요원 리스트가 유출된 것을 알아차린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신분이 노출됐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중국 현지 블랙 요원들은 활동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령부 팀장급 군무원인 이 남성을 이적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차례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구속수사하여 군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은 조선족인 중국 정보요원이 북한과 연결돼 있는 정황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간첩죄 적용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한계에 이른 응급실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대란은 없을 거라며 연휴 기간 당직 병원을 늘리고 진찰료와 처치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는데요. 현장에서 당장 환자를 볼 의료진이 없는데 수가 인상이 대책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공포가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응급실 대란은 아니란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또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408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일정 시간 환자를 못 받았던 곳이 5곳,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이 28곳에 불과했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명절 연휴를 앞두고 위기감이 높아지자 추석을 전후로 한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지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보다 400곳이 많아졌지만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어 지역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당직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도 많고요.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경증 환자의 개인 부담금을 진료비의 90%로 인상하겠다고 이미 밝힌 데 이어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150%에서 250%까지 또 올리고 응급실 환자가 입원까지 하는 경우 수술 처치 등의 수가도 200%까지 인상합니다. 현장에선 당장 환자 볼 의사가 없는데 수가만 올리면 응급실 대란이 해결되냐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응급 환자, 외상 환자, 중증 환자 여러분 다니시는 병원에서 진료 못 받으시면 바로 대통령실로 가십시오. 대통령실에는 해결책이 있나 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응급실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고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 환자의 90% 이상이 위중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속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파란불 켜진 시간은 사람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노인들이 걷는 속도보다 신호 시간이 짧은 곳이 많고 횡단 중 사망하는 고령 보행자가 매년 300명이 넘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많은 곳에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현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92세 고용석 씨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봤습니다. 내가 다리 안 아팠을 때는 모르는데 다리 아픈 뒤로는 여기 건너가려면 빨리 가야지 그러는 건지 못 가. 쉬지 않고 걸음을 옮겼지만 도중에 신호가 바뀌고 맙니다. 이렇게 해도 그냥 여기가 빨간불이 와도 그냥 가야요. 30m를 40초 안에 건너야 하다 보니 매년 이곳에선 고령 보행자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 때문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급해지지. 경찰청은 보행자 속도를 초당 1m로 보고 진입시간 4초를 더해 최소 보행시간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보다 느린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교통약자를 감안해 보행신호 시간을 늘린 곳도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앞 횡단보도는 대각선 길이가 45m에 달하지만 모두 건너고도 20여 초가 남았습니다. 보행 속도를 초당 1m가 아닌 0.7m 기준으로 느리게 잡아 보행 신호 길이가 65초에 달합니다. 힘들잖아요. 저기 건너려면. 그러니까 여유를 주니까 사고가 훨씬 잦아든 거죠. 현재 노인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이렇게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해 신호등을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한 신호등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노인 보호구역이 아니라서요. 아직도 짧은 시간 안에 건너려던 노인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7.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습니다. 지난 2022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노인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교통약자들이 많은 곳은 보행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 줄 수가 없는 게 소통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령자가 자주 모이는 곳 그리고 고령자가 자주 사고 나는 곳을 보행신호를 좀 더 주는 게 더 선별적이지 않겠나. 싱가포르에선 지난 2009년부터 신호등 단말기에 보행약자 카드를 대면 시간이 연장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